살아계신 하나님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뜨거운 심정을 갖고 구국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애국 목사님이시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온몸으로 기도하시다가 희생하신 순교자 고 신성을 목사님의 천국 환송 일주기를 맞이하여 그 뜻과 정신을 누리게 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신성을 목사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저희들의 귓전을 때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목사님께서는 걸어오신 신앙의 길, 애국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고자 일사 과거의 정신으로, 또한 죽으면 죽으리란 순교자의 정신으로 모여싸우니 부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성을 목사님과 같은 용기와 담대함과 애국심, 또한 영성과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혹독한 우한폐렴의 심판 아래 하나님으로 더 혹독한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나이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대항하여 우상의 바벨탑을 쌓고 교만함과 죄로 인하여 톡톡히 그 대가를 지불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신성월 목사님과 같은 의인이요 백성인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옵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무엇보다 만물을 지으시고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셨던 신성을 목사님은 살아생전 70이 넘는 연세에도 주님 일이라면, 또한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면 동서남북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 하시면서 뜨거운 열정을 뿜으셨던 작은 예수, 작은 거인이셨습니다. 우린 그런 목사님을 알고 지냈던 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청학과 광화문 청와대 광역교에서 수많은 인파 앞에서 피를 토하듯 군중을 울고 웃겼던 말씀과 메시지들은 그야말로 신화, 레전드, 전설 그 자체이셨습니다. 이제 그러셨던 목사님께서는 앞서가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현재 계십니다. 너무도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우리들도 더욱더 분발하여 신성을 목사님께서 하셨던 애국운동 예수복음사역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아멘. 약속합니다. 아멘. 기가 막힌 사실은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 5천만 국민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주여,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무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나이다. 아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아멘.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살기 힘들었던 적은 정말로 없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36년 세월 동안 고귀한 자유를 빼앗겨서 조선의 남자들은 일본 놈들의 총알바지로, 또 조선의 여자들은 거팔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겼기에 그랬었지요. 또 얼마 안 있다 북한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몰고서 평화로운 나라 대한민국 서울로 천일어 왔었지요. 이 무자비한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71년 전에 있었지요.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영만이 타국에서 남의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3만 3천 명이 사망했었으며 세계 16개국에서 왔던 유엔군 병사들도 3만 7천 명이 초계와 같이 젊음을 우리나라에 바쳤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한독립을 위하여 만주와 수많은 곳에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순국선열분들과 독립유공자분들의 순고한 희생과 그 피해 대가, 그리고 1950년 6.25 북한 괴뢰도발 전쟁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고 영령분들과 국가유공들의 목숨과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요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담에 흐르는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우리가 주인인데 어디서 굴려먹던 놈들이 와서 대먹지 못하게 주인 행세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진북 종북 주사파 빨갱이 놈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 주인입니까? 대개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 나라 유민족의 주인은 바로 내 나라 내 민족의 여객에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시려고 하셨던 작년에 순교 소천하셨던 신솔 목사님과 그의 애국 동지들 또한 우리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이지요. 주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또한 자비함과 긍휼함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린 분명히 악의 세력, 음부의 세력인 공산당, 마귀 사탄에게 조종당하며 추종하는 좌파 세력들에게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린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의 종고 군사로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영적 권세로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들인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마치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한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국내 해외에서 보시는 모든 분들이 또한 신소발 목사님을 앞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동안 이곳저곳 계셔서 신소발 목사님과 함께했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바른 또한 예배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결과 있게 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의 무장단체 탈레반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자기네 고향 조국을 버리고 이 나라 저 나라로 가고자 하였지만 모두들 아프간 난민들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과 자유를 찾아서 살기 위하여 카불공항을 이륙하는 군수송대에서 매달렸다 떨어져 죽는 비참한 광경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곳의 기독교인들은 벌써부터 탈레반의 위협과 박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실정입니다.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성도 모두가 아프가니스탄 내 소수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라고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절대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폐기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인에게 대한민국을 빼앗기고 갖다 바치기라도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특히 목사들, 공무원들, 군인과 경찰, 보수파 자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김정은이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이라고 좌파라고 살란 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배신자라고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괴뢰 정권은 유일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이미 벌써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 된 지 오래되었기에 그들에겐 일말의 양심이라고 없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징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셨었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지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간 모두는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들 눈앞에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래서 자기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으며 바로 사람 인간들에게 역사에서 미혹의 영으로서 개인과 온 사회와 국가를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잡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한 구약성경 아가서에서는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허는 자 누구입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허물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장관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또 누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미군이 철수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무장폭도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을 보고도 몰라서 그렇습니까? 스디슨 죽음의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지옥의 맛을 이런 정신빠진 소리를 하는 놈들이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네!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호도하고 회파하는 자 누구입니까? 앞에서는 애국을 빙자고 얘기하며 뒤에선 악한 자들과 손잡고 있는 자들은 도대체 뭐하는 작자들입니까? 뭐야? 당신들이 목사라기요?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한국을 대표하는 총회장이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당신들은 선한 목사도 아니요. 그냥 사꾼 목사들일 뿐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늑대와 이리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오죽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식 갖는 자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목숨도 잃고 꼼짝달싹 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장담합니다. 마치 노아의 물신 밭대처럼 소돔과 고노성이 동성애로 성적으로 타락하여 온 도시가 유황불비로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신성월 목사님께서 바로 이 모든 현실과 사실을 다 알고 계셨으며 항상 안타까워 하셨기에 목숨 걸고 애국하시며 죽음도 불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환난이나 고문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탈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애국 성도들과 애국 목사들을 그 어떤 핍박과 박해를 교회와 환경에 가한다 할지라도 우린 눈 깜빡 안 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락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막강한 전투력과 막강한 화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님이 신속을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천국의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큰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주여!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마치 벙어리 대문형 짓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가? 무관심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정치인들, 공무들을 향하여 상식적이고 진실된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강하게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대형교회가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와 각 교단의 교단장들의 성명서와 시국선 없는 탄원서가 법문을 이루고 주를 이루어 홍수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만약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외면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에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나이다. 아멘. 지옥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지옥에. 자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길성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오라고 하시네요. 나갑시다. 나가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계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하나님의 손으로서 평화통일시켜서 제2의 이스라엘 국가로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 삼으셔서 예수 복음을 마지막으로 5대양 6대주에 전하게 하실 것을 우린 그렇게 또 믿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사는 우리들 말고도 우리의 자식,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들에게 아름답고도 훌륭하며 살기 좋은 이 나라 이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꼭 물려줘야 되고 물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신설 목사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평생 소원하시면서 싸우셨던 이유셨습니다. 목적이셨습니다. 30여 년 전에 신학생으로서 선지동산에서 만나서 목사로서 또 애국 동지로서 함께 울고 웃었던 신속을 목사님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저는 작년 빈소 영정 앞에서 대리상주로서 하루 종일 목사님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었지요. 회한과 자책의 눈물을요. 제 자신이 부끄럽고 부족해만 보였습니다. 신속을 목사님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늦게나마 목사님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목사님의 애국정신과 혼을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신속을 목사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많이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 모두 신속을 목사님과 재회 상봉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신속을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